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골에서 미리 살아 보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도 지원해주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인데요. 시골로 가고 싶은데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갈지 막막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실게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마을은 경남 밀양시의 테로 고가 마을이고요. 귀촌형 프로그램입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북 원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인데요. 원주군은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남 무안군의 월선 체험 휴양 마을이고요.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남 여수시의 여자밤 마을이고요. 8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충북 진천군의 무란뜰 마을이고요. 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남 곡성군의 강빈마을에서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남 진도군의 기름푸르미 마을이고요.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북 안동시 봉정사 국화 마을인데요. 귀농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경남 김해시의 대감 삼통 마을입니다. 귀촌형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고요. 7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7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체험할 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단양군의 삼태산 마을이고요. 귀농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검색하시고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클릭하세요. 우측 하단에 살아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예약 현황을 클릭하고 모집 중을 선택하세요. 신청한 마을을 클릭하신 후에 객실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요. 희망 기간을 먼저 선택하고 참가자 정보를 모두 기입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반기에 모집이 시작되었을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었는데 오늘 알려드린 곳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종류별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 체험을 해볼 기회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곳 소개해드린 곳들 모두 그 지역 외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평소에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6개월이 너무 길어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실 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계속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영상을 늦게 확인을 해서 기회를 놓치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